네, 반갑습니다. 블랙핑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Show you like that, the exclusive show for the ultimate glove f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김지민이고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블랙핑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필리핀에서는요, 시청자분들과 관객들을 맞이할 때, 마부아이, 마부아이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들어보셨어요? 마부아이, 네, 마부아이. 들어봤더니 하이가 아마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풀샷 카메라 보시고 네. 필리핀 팬들에게 그 나라 인사법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마부아이, 마부아이. 제가 하는 거랑 많이 다르네요. 마부아이.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필리핀 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에게는 올한 해가 정말 바쁘기도 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글로브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필리핀 팬들을 만나기 전에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필리핀 팬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분들이 필리핀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또 친절하다고들 하시는데, 필리핀 가보셨죠? 마닐라. 네, 그죠? 저희 다, 네. 가본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그때 콘서트 하러 갔었어요. 콘서트 맞아. 가서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막 흥이 막 와! 네.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좀 흥이. 엄청 뜨거웠던 것 네. 더운 나라여서 그런지도. 네. 더운 나라여서 또 뜨거운 흥이랑 막 노래도 막다 따라해 주세요. 같이 즐기니까.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도 따라해 주시고. 로즈 씨가 또 특별한 걸또 느꼈다고. 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끼도 많고 엄청 같이 즐겨주시고 네. 정말 핫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던 것 더운 나라라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뜨거운 열기가 좀막 휘저나왔을 것 같은데 블랙핑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필리핀 팬분들이 블랙핑크에 대한 마음이 또 상당하세요. 그래서 글로브의 도움을 받아서 언박싱을 할수 있는 또 기회를 저희가 또 선물 상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로운 여행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을 못온 블랙핑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필리핀에 온 것처럼 마음을 팬들이 담아줬는데 투표로 선정을 했대요. 팬들이 투표로 선정을 해서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 갖고 싶게끔 만들고 싶은 것들만 모았는데 궁금하시죠? 네, 엄청 궁금해요. 근데 이게 또 열어도 돼요, 지금? 아직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약간 설명을 듣고 발릭바얀 박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 발릭바얀 발릭바얀 박스? 박스는 처음 들어봐요. 발릭바얀 박스가 그 나라만의 고유 뭐 선물상